자, 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될 게임은 자, 픽셀트리라는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자 일단 게임 스토리는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이게 원숭... 아, 예, 원숭이란다. 네, 오프닝은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걸로 하죠. 자, 일단 이거 예, 스토리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나무 신도시 일대 시장 선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간이당 이사람 후보 대 동물이당 김원숭 후보 투표 승자는 바로 김원숭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당선된 김원숭 네, 시장이 이런 식으로 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 이 일을 예, 이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 예, 플레이어 도움이 필요하다 식으로 들어가면서 게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참 네, 지가 시장이면서 하는 거 하나 없어요. 월급도 안 주고.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일단 게임에서 네,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자, 건축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튜토리얼에서 다 나와가지고 큰 의미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이 영상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일단 네, 건축을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건축 자재 상점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온 데서 지금 예, 방을 하나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방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택배 박스 모양으로 예, 모양으로요. 자, 이걸 누른 다음에 건설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건설이 시작되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건설이 완료된 것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뭐 약간 나무 칸막이에 리본 표시로 완료했다는 표시가 나오는 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터치를 하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방을 완성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게 방, 예, 그 집 설계도에 맞는 방을 모아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맞는 위치에 배치를 해줘야지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 처음 지은 집 같은 경우는 최초 완성 보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나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자 일단 로드러너? 일단 이거 하나 받아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아갈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완성된 집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응? 뭐야, 안 돼? 아, 잠깐만, 야, 아이 아, 이게 설명하려고 각 잡아놨는데 아이, 네, 안 되네요, 지 에이, 이게 그,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한 집 같은 경우는 집을 완성한 다음에 특정 집 같은 경우는 이 집을 다른 방으로 바꿀 수 있는 재건축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뭐 다시 건축을 시작 예, 이거 완성이 안 된 상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시 건설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네, 다른 집이 나오는 방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게 뿌리 쪽에 있는 이 그 뭐라고 해야 돼? 이 뿌리 쪽에 있는 테크트리? 아무튼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물고기 사면제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뭐 물고기 젤리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를 하면 예, 이거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개구리 젤리를 만들 수 있는 등등 자, 상세하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건축이든 아니면은 그냥 뭐 상점에서 뭘 사가지고 하든 뭐 일단 게임 머니가 있어야지 될 수 있겠죠. 게임 머니 같은 경우는 버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 바구니 모양으로 2700이라고 돼 있죠, 여기. 네, 그다음에 여기 가지 위에 열매가 잔뜩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터치하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2700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게임 머니를 벌 수 있게 되고요. 자. 벌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가지가 다 비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0이 돼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가지가 0이 됐을 때는 예, 이렇게 네, 방마다 정해져 있는 생산량에 따라서 애들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옆쪽에 약간 가지가 그냥 들어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가지 만들기라는 게 하나 있죠. 이렇게 가지 만들기를 보게 되면은 체리 상자라고 해서 체리 상자 나뭇가지를 자라나게 하는 기능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 그 다음 나뭇가지 같은 경우는 얘를 일단 옮긴 다음에 얘가 나뭇가지가 오케이 있네요. 자, 이렇게 나뭇가지 효과를 가지 만들기 효과를 가진 그 집을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가지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비어있는 가지 옆에 놔두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가지가 자라면서 내 가지 만들기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효과 같은 경우는 저것처럼 그냥 픽셀 게임머니를 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네, 비 내리는 시간 연장기능, 그 다음에 비 내리는 시간 연장기능, 그 다음에 번개 효과 증가 등등, 네, 다양한 효과를 가진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가지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네,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따로도 설명할 만한 게 없네요. 네. 어디 보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걸 하나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게, 얘는 나중에 만들면 되고, 늑대 삼둥이를 만들어서 얘를 만든 다음에, 얘를 해야지 이거 나무도시 확장권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코요테를 하나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네요. 일단 남은 거는, 이것도 하나 필요하네. 네, 일단 뭐 자리가 없으면 그냥 삭제하는 걸로 들어가죠. 자, 지금 지워볼 만한 게 어디 보자. 5분 동안 픽셀 생성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얘는 가지 만들기인데 2.0짜리니까 그냥 이거 삭제하고요. 지금 이 게임이 이게 다른 거는 좀 괜찮은 편인데, 이게 건설 시간도 좀 짧은 편에 속하고, 아무튼 이런 거는 되게 좋긴 한데, 약간 좀 네, 이게 공간이 하도 부족해가지고, 이게 먼저 지어놨던 거를 좀 지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화단 나뭇가지를 자라나게 한다는, 아 근데 이거는 좀 궁금하던데, 이거는 한번 해볼까? 아 근데 이거 플라즈마는 좀 꿀이어가지고, 네, 제 입장에서는 좀 꿀이라고 봐가지고 저건 없애기 좀 애매하고. 얘 재건축하면 꼬마 곰 젤리 방으로 재건축할 수 있긴 하죠. 네, 할까 그냥? 아 애매하네. 오케이, 일단 지금 고민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자 가! 네, 지금 저거 재건축해봐야지 쓸만한 데도 없고, 그 다음에 저거 공간 낭비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갖다 버립시다. 자, 일단 이걸 여기다가 이걸 설치를 해보면, 장식용이 진짜 장식이야? 아 이거 진짜 장식이야 그냥? 장식이겠지. 아니 뭐 이런 게 뭐 실용성이 없어 이거. 아이 진짜. 일단 저런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이게 삼삼이 아홉 칸이 필요하니까 얘도 버려야 되나? 이게 양치기와 늑대가 안 되죠. 좀 비싼 거라 아깝긴 한데, 이걸 버린 다음에 그냥 얘로 하나 설치를 하는 걸로 얘 버릴 거야. 아이 진짜. 아 이게 효과 받으려면 이게 무조건 가지랑 맞닿아 있어야, 빈 가지랑 이거랑 맞닿아 있어야 돼가지고 이게 효과를 못 받네요. 일단 뭐 어차피 원래 있던 것도 좀 잉여였으니까. 자 그냥, 자 어디보자. 늑대가 3마리가 필요하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따로 건설을 좀 시켜놓읍시다. 자 일단 네, 건설을 굳이 지금 시작을 한게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시작을 한건데, 자 위에 보시면 이런식으로 네, 구름을 길게 누르고 있어야 비를 내릴 수 있다고 나오죠. 이게 30분마다 이게 나무도시 위에 이런식으로 구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구름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고, 자 이 비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집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벼락을 쳐가지고 예, 만들어져 있는 집에는 이런 저런 식으로 뭐 예, 다양한 효과 예, 만들어져 있는 집에는 그거 네 5픽셀 추가 생산, 그 다음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네 이게 플라즈마 볼 효과를 받아가지고 뭐 일단 네, 건설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네 이런 식으로요. 아 근데 이게 이게 좀 노려가지고 막 한 건데, 이거는 좀 생각보다 잘 안 나왔네요. 이거 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막 다 예 다 한 3분씩 뭐 줄여지고 이랬으면 되게 좋았을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구름 효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아 이제 그거 해야 되는구나. 일단은
자,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나무도시 확장권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나무도시를 확장하는 기능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나무도시 확장권이 부족해가지고 구매하러 가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뭐 나무도시 확장권이랑 그 다음에 예, 클래시 오브 클랜 하신 분들이면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아닌 분들이면은 설명이 좀 애매한데 일단 이게 있어야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이렇게 뭐 두 가지를 구매할 수 있는데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네, 건설을 좀 편하게 하고 싶으면은 망치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공간이 하도 부족하다 싶으면은 나무도시 확장관을 사는 게 좋겠죠. 자, 아, 말 나온 김에 상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상점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다이아 픽셀을 뭐 환전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돈 주고 사는 거, 그 다음 아이템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봤던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일단 네, 아마 개발된 지 좀 네, 개발이 좀 된 지 얼마 안 된 게임이어가지고 아직 상점에도 별다른 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자, 추가되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도감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주민 앨범, 집 앨범, 나뭇가지 앨범 등등 다양한 뭐 그냥 수집해 놓은 거를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 정보 같은 경우는 일종을 통계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쓴 픽셀, 그 다음 분당 픽셀 생산력, 집 채수, 나무 레벨, 높이, 나무 나이 등등. 아, 그 다음에 또 깨알같이 나무 이름도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꾸미 같은 경우는 스킨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뭐 크리스마스 테마, 그 다음에 지금은 기본 테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난 크리스마스 테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는 이게 공짜로 주던데, 어제였나 이틀 전인가는 공짜로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설정 부분이나 설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업적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랑 연동되는 게임이어가지고 구글 플레이 쪽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움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튜토리얼인데 아마 네, 제가 지금 기본적인 건 다 설명해 드렸고요. 네,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말을 눌러서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나오는 네, 튜토리얼을 플레이하시면 거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게임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네, 늑대 하나만 완성됐네요. 아, 이게 둘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네, 뭐 거의 안 하던 거긴 한데 게임에 관련해서 한번 총평을 해보면, 이 게임은 뭐 저도 좀 한 4시간 정도는 플레이를 했어가지고 일단 게임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면 예, 일단 게임이 되게 좋았던 게,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초반부 조금만 넘어가도 되게 막 예, 건설 시간이 뭐 20분 기본으로 넘어가고 뭐 그냥 1시간, 3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제일 길게 봤던 시간이 20분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예, 근데 20분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했을 때 나왔던 거 얘기에 가깝고, 일단 건축자재 상점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짧은 편이고요. 물론 뭐 후반부로 갔을 때 네, 약간 이렇게 뭐 등급이 높아졌을 때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마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짧은 게 확실하고 네, 그래가지고 좀 그 점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은 일단 픽셀이라는 컨셉을 되게 좀 잘 살려놓은 편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약간 네, 픽셀을 배치를 예, 이렇게 방 예, 약간 네, 일단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약간 좀 픽셀 형태로 되어 있는 방을 이렇게 뭐 일정한 모양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집을 만들고 집을 또 합쳐서 재건축을 한 다음에 그걸 또 배치해가지고 방을 만드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약간 그런 시스템은 되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컨셉을 좀 잘 살리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돈 걱정이 없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공간 부족 같은 경우는 뭐 좀 심하게 겪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전 예, 미련 없이 이전에 있던 집을 죄다 그냥 없애버리면은 아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네, 크게 되게 문제가 된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요. 애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애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부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물론 뭐 진짜 막 게임을 페인같이 페인이라는 말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네, 게임을 좀 예, 많이 해가지고 되게 좀 막 진짜 빡빡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면 모르겠는데 네, 널널하게 게임을 되게 그냥 뭐 하루에 한두 번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접속해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는 일단 돈이 되게 부족한 편은 아니었고요. 네,
아니었던 점을 한번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장점은 이 정도인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한번 단점을 얘기해 볼 만한 시간이 온 것 같네요. 단점... 근데 이것도 단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니까 그냥 아쉬운 점이라고 할게요.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최초 완성 보상. 자, 픽셀 하나 받고 끝이 났고요. 위로 올라가서 자, 이거를 다시 만들어 놓읍시다. 네,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네, 픽셀을 좀 조합을 한다는 개념은 되게 색다르고 좋았는데, 이렇게 픽셀을 뭐 이어붙여가지고 집을 만들고 이럴 수 있다는 거 좋긴 좋은데, 약간 좀 그러니까 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약간 좀 픽셀을 되게 네, 개인적으로는 그 히든이라고 해서 픽셀을 그냥 뭐 어떤 크기의 픽셀을 어떻게 이어붙인다만 알려주고 이게 어떤 종류의 픽셀인지는 모르게 한 상태에서 막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막 사실 뭐 이런 게임들이 다 그렇듯이 좀 창의성, 아니 창의성은 좀 아닌가? 네, 아무튼 뭔가 좀 시도를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뭔가를 해나가는 뭐 즐거움도 있으니까요. 네,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 그냥 설계도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네, 이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할 만한 부분이 이게 게임이. 네, 저는 솔직히 이거는 정말 기대를 했던, 이거는 정말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왜 없는지도 좀 애매해, 왜 없는지 뭐 예상이 가긴 하지만 약간 좀 많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한번 합쳐놓은 집은 이게 해체를 못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떨궈 놓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놓은 집은 그냥 계속 붙여 놓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 그거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게 나와도 이건 좀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기왕의 픽셀이라는 컨셉을 살릴 거면 그냥 블럭 예, 방을 떼놔가지고 다른 데 붙이고 이런 재미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하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성이 약간 좀 그냥 네, 단순 반복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뭐 지금이야 좀 저도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긴 한데 한 게임 플레이 시간 10시간, 15시간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뭐 짓고 그냥 수확하고 짓고 수확하고 짓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네, 아마 그때까지 게임을 플레이하긴 힘들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개인적인 의견인 만큼 여러분들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본 다음에 아니면 제 영상을 보고서라도 자, 게임에 대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습니다. 네, 일단 뭐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뭐 한번 관심 가지시면 한번 해보고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